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며칠 전에 약속드린 대로 이 활 시위의 고급 단계, 팔 동작의 고급 단계를 오늘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공거리를 잡는 이 활 시위의 역할이. 근데 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단계별로 초급, 중급자, 상급자, 그 다음에 선수, 그 다음에 프로들까지 이 임팩트의 수준이 있어요. 임팩트의 레벨. 제가 먼저 공을 치면서 한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초급자들 분들이 자, 공을 칠 때 이렇게 치죠. 그죠? 자,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죠? 이 스윙이 연결이 안 되는 이렇게 치시죠. 저는 근데 여러분들도 저는 감안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몸에 배겨 있어서 저 초보자들 임팩트를 진짜 100% 따라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이렇게 내가 우리 공을 칠 때, 맞을 때의 힘을 준다. 그죠? 맞을 때의 힘을 준다는 개념으로 초보자들 분들이나 우리 초급자 분들은 공을 치시죠. 하지만 초급에서 중급자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스윙의 길이가 좀 더 길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상급자 분들이 이런 팔을 내죠. 그죠? 상급자 분들이 이제 탕, 이렇게 팔을 내시죠. 그죠? 근데 이제 상급자 분들도 물론 공의 파워가 세지지만 공의 파워를 높이려고 하면 아웃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파워를 높이다 보니까 공에다가 힘을 싣는 부분은 높아지지만 챈다는 부분이 약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임팩트는 맞을 때가 이제 점점 우리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파워는 좋아지지만 임팩트가 이렇게 계속 날아가죠. 그죠? 공이 조금 날아가는 강한 만큼 에러 확률도 생기고 그죠? 예.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더 상급자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뭐 선수들급이 되면 이 스윙이 이제 끝에가 힘이 받아요. 끝에가. 이제 보시면은 그 전까지는 제가 약간 공을 맞을 때 나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 위로 올라가면 임팩트가 이제 이렇게 끝에 여기 팔로스로가 약간 힘이 받는다고 하죠. 그죠? 그냥 끝에가 확실히 받죠. 보시면. 그래서 공이 뒤에서 날아가다가 뚝뚝뚝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앞전에 했던 그런 임팩트에서는 약간 요게 좀 밋밋해지죠. 예, 네, 보세요. 이렇게 밋밋해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상급자 선수들이나 이렇게 하면 확실히 끝에를 떨어뜨릴 수 있는 임팩트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임팩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것도 활 시위의 역할이거든요. 물론 노딩하고 활 때의 역할을 거쳐와서 활 시위의 역할인데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여러분들한테 오늘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중요한 팩트를 알아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는 센스 네, 부탁드립니다. 활 시위를 우리가 땡깁니다. 그죠? 땡기면 이 시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 이 시위를 우리가 활을 쏘고 나서의 시위가 쏘고 나서 탁 이렇게 안 멈추죠. 물론 탄성이 시위를 쫙 땡긴 상태라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활이 멀리 날아가지 않겠죠. 정말 땡긴데도 안 땡겨질 정도로 탄성이 강하면. 하지만 이 탄성을 내가 이만큼 자 이게 활이고 이걸 이렇게 이만큼 땡긴다면 이 시위가 활이 떠나고 나서 복원력이 생기죠. 그죠? 복원력이. 자, 복원력이 생기면서 이거를 이 시위가 내가 땡긴 만큼은 넘어가지 않더라도 이 활대를 넘어가겠죠. 출렁이겠죠. 그죠? 예. 그 출렁임을 여러분들이 스윙에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 힘이 활대를 지나서 활 시위가 조금 더 출렁이는. 그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초급자, 중급자 임팩트는 출렁이지 않죠. 출렁인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활이 떠나고 나서 공이 떠나고 나서도 이 스윙 자체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저 보세요. 스윙이 끊어지는 이유는 임팩트 때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끊어져요. 예. 네, 다시 보세요. 임팩트 때 힘을 공을 내가 맞을 때 공을 칠 때의 힘으로 공을 넘긴다의 개념은 예, 네, 초중급자의 개념이고 팔의 탄성을 얼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이 공이 세기가 달라집니다. 자,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죠? 공을 너무 활 시위를 너무 땡겨도 진짜 꿈쩍도 안 할 만큼 땡기면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죠? 활 시위 어느 정도 당겼을 때 늘어나야 쏘이겠죠. 그러면 그 늘어나는 그 탄성, 그거를 팔에다 주는 거예요. 그 힘을.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내가 여기서 때렸을 때 공을 여기서 힘을 줬을 때 날아가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그 탄성을 미리 주고 스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미리 얼마만큼의 탄성을 자 이 정도 탄성이면은 저 정도까지 가겠다. 그 정도를 두고 스윙을 해버리면 이제 그 스윙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지나치는 거죠. 그죠? 지나치는 거예요. 스윙을 당겼다가 빡 끝나는 게 아니고 퉁 지나치는 거예요. 쏜다고 하죠. 그죠? 지나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맞을 때 땅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탄성을 팔에 주고 나서 지나가는 겁니다. 활시위를 당겨서 자 탄성을 주고 활시위를 당겨서 팔에 당기면서 팔에 탄성을 주고 그 다음에 이 탄성을 공치고 나서까지 유지를 하면서 탄성을 유지합니다. 근데 보세요. 자 여기서 또 이렇게 주고 또 이렇게 치면은 탄성을 유지 안 하고 더 많이 들어가 버렸죠. 그죠? 그죠? 맞을 때 힘이 들어가면서 멈추게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이 탄성을 유지하면서 스윙을 지나가는 거예요. 공이 맞든지 말든지 그러면 이 스윙의 공이 맞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제가 치는 느낌이 그냥 스윙을 해버리는 느낌이 강하죠. 공을 친다는 느낌보다는 끊긴다는 느낌보다 그냥 스윙을 해버린다는 느낌이 강하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임팩트도 이렇게 임팩트도 타법의 하나입니다. 물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리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지나쳐가는 것보다는 약간 맞을 때 힘을 좀 더 주면서 예, 공을 땅 때리는 느낌이 강하지만 이것도 물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짧게 지나가면서 짧게 끊어서 그렇지 이것도 물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나간다 공을 스치고 공을 친다 공을 지나간다는 임팩트가 이제 최상위급의 타법이에요. 예. 어렵나요? 제가 얘기하면서 좀 어렵네요. 근데 이제 활시위를 이렇게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가 되겠죠. 물론 이렇게 칠 수 있는 횟수를 늘리면 가장 좋죠. 리버스라는 거는 여기서 이 지나간다는 임팩트를 두고 끄는 것이고 그렇죠? 풀스윙에서 이 임팩트는 스윙의 길이가 길면서 지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차이인데 여러분들이 상황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잡아서 내가 정말 잡았을 때에 가능한 샷이기도 하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 지나간다 이렇게 팔에 탄성을 주고 내가 공을 보낼 힘을 미리 주고 지나간다는 개념이 모든 타법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은 샷은 정말 질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말만 하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요 다음 강의도 기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 연습법까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 꼭 시청해 주십시오.